김포 접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보구고재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미술관이 있습니다. 본래 주민 대피 시설로 이용되던 삭막한 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든 건데요. 네, 이달부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여파에 미술관은 관람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전시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?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김포의 접경지역 안에 약 22개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있거든요. 지금은 전시시설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유사시에는 여기가 주민대피시설이거든요.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또 공간과 지역이 주는 어떤 그 긴장감을 좀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. 작은 미술관 보구곳은요, 접경 지역 안에 있는 유휴시설인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을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. 이번 기획전시는 보구곳 정을 역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 여기 보구곳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다른 전시관에 갈 수 없는 그런 전시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. 그냥 있는 철조망과 혹은 뭐 위엄이라는 어떤 푯말들, 군복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하나의 풍경으로 녹아들어 있는 곳이에요. 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예쁘고 자연을 그대로 담아서 풀 한 폭이 베지 않고 그대로 자연과 어울리는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.